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2. USA는 이 기적에 충격을 받았다. 3. 잘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공개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군사 위성 기술은 많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하고 빠르며 안전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군대 내에서 정보를 관리 감시 및 전송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는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면적인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성 기술은 세계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 나라가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상 정보 수집과 지형 조사, 안보 감시, 잠재적 위협의 조기 경보 등 지상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위성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군사위성 기술은 국제협력 구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국제 파트너들과 군사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역과 글로벌 평화 증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올리는 쾌거를 잊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 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오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괴능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위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층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거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리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루어졌으며 실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동시는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형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의 위성을 탑재했으나 당시에는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안 5분 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꼽았습니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다돼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진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 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영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일군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년 연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위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기주 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현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주탑재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 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사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먹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반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위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위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사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위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한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루어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루어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위성의 편대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새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노미르가 개발한 큐브위성 LUMIR-T1은 우주방사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 a c 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평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발표면을 탐사하는 단우리의 평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의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 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 업계 대표 주자 중의 하나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의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영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 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밀룸버교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잘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를 수출해 줄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6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 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 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사브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영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인문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인문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영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스돌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인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인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인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네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인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인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천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인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 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진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 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 a 5 0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인 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선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락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구비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락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익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구뷰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구뷰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락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2 군사능력과 예산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버디 방식으로 공중 급류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블락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블락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 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미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의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 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FA-50블락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실내선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영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다. 미국 네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네이시온이 FA-50의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다. F-16의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올 1월 5일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 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아니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베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재개이었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영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손짓 딱2 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압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괴문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압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수화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 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 l b m 은 콜드런치, 즉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압에 탑승한 유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 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 2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원 자로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천 통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 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 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스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압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 만이 개발을 하니 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동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압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에 흔들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급비 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3, 6월의 6, 2일의 1을 딴362 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압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수압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 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두달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해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4천 통급 핵 잠수압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 잠수압 개발에 필수적인 핵 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압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압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압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목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압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합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4천톤급 핵잠수압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노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압 운영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 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압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다.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 동맹, 즉 호주의 E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압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노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하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 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피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합의 목적은 정보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